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.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.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도로, 차선을 넘나들던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달리는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.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인데요.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. 지난 2월 홍성의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.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통과해야 합니다. 직진 차량의 경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행해주는 양보와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. 지난 3월 아산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.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이륜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. 교통신호는 어린이들도 다 아는 약속입니다.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, 생활하시길 당부드립니다.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,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.